개편점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요지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44조 투자 약속 이면에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지만 이번 한미정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제한 지침 폐기에 합의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 및 쿼드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조함으로써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및 중국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 경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줄곧 중국몽에 호응해왔던 현 정권의 외교정책 기조에도 긴종을 울렸습니다. 옛 대근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선거비 축배를 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현 정부의 외교정책 성공을 위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적폐 뿌리 뽑을 의지를 보이라는 주제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 걱정하며 일상의 삶조차 위협받고 있는데 3D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세종시 공무원 부정 특별공급과 막대한 시세 차익 소식으로 국민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무원 특공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 행정 시스템의 부실 문제와 공무원의 기강 해임 및 제19 강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경은 사태를 막을 기회가 최소 4번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안행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상급기관인 관세청은 행안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위공문을 작성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들의 기강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 171억 원이 소요된 유령청사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운영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607억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1인당 월 20만 원의 이주 지원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관료는 1인당 받은 특공 아파트를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한 언론사 조사 결과 세종의 집을 소유한 고위관료 34명 중 13명은 실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 기강회의와 공무원들의 부패가 켜켜이 쌓여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부동산 적폐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또다시 말로만 꿈단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LH 사태에서 폐가망신시키겠다며 후원장담했지만 고작 16명을 구속한 데 그친 정부입니다. 국무총리가 특공 취소 검토를 꺼내들었지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직기강을 따졌고 내부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적폐의 뿌리를 도려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국가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정비함으로써 제2의 LH 사태, 제2의 광평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빨본 세금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